여기에 있는 분이요, 돌아다니면서 약보험 바꾸거나 비교하시기 원하는 분들한테는 정보를 다 받아갈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저희 촬영합니다. 그때 이제 화면에 띄워놓고 광고하고 얘기할 거예요. 다 쓴 다음에요, 민증판별로 돌아가서 그냥 컴퓨터로 다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어떤 파일이 제일 좋은지 다 확인을 하고 저희가 다시 연락을 드릴 거예요, 선생님들한테요. 어떤 회사로 가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다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지금 메디케어랑 메디칼 카드 다 꺼내시고 기다리고 계시면 됩니다. 저 뭐 하나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아까 그 마시모스님 들으니까 메디케어 그 A가 없는 사람, 네, 뭐 400 얼마나 본인이 아니라 흔들린다고 해요. 내가 몇 년 전에 원래 메디케어가 B가 있고 A가 없더라고요. 그랬는데 천지가 오기를 400 얼마 네가 안 내면은 아이고. 광고 이제 해요? 네? 언제 해요? 광고 언제 해요? 그 캠페인. 메디케어 비는 언제 받으신 거예요? 지금 다 받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한 두세 명 정도 받았어요. 그게 1월달인데. 네, 그러니까 손사무실에 가셔가 있는 건 돈 안 쓴 골드비 골무비. 맞아요. 오세로. 맞아요. 그래서 바람이 오세로. 이건 방문하러잖아. 한 선생님 맞으세요? 한동현 선생님? 예, 맞아요. 이번엔 요건자가 아니시래요. 예? 이번엔 요건자가 아니시래요. 아, 아니시래요? 예. 아유, 어떻게 안 하셨어요? 나이가 많아서 안 하신다. 나이가 많아. 예. 나이가 90이 되는. 거기 이름 있어요? 예, 예. 한동현 선생님이라고 있습니다. 있어요. 예, 있을 거예요. 아, 근데 예. 이 선생님 안 계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해요. 네. 예. 아유, 얼른 건강하시고. 괜찮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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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가 되게 넓으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이쪽입니다, 이쪽. 자, 그 다음은. 여기? 여기? 아니요. 여기? 잠깐만, 보세요. 명단을 보세요. 313호 있나요? 없어요. 아, 자, 15. 14도 없고. 16. 15 여기 있네요. 16. 15는 이름이 한인인가요? 해대수 15. 15 했어요? 응. 오케이. 16. 16. 네? 여기? 24 나오는데? 24는 없죠? 조심해서 여기 24. 발 걸려요. 발 걸려요. 발. 네. 24가 어디 있던데? 다음 페이지인가요? 다음 페이지. 그쪽이 20, 아니고요. 20, 여기 20 고정 있고, 예. 24가 어디서 내가. 이건 224예요. 응. 224. 다음 페이지. 324? 예.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이거 꺼내가지고 뒤집어 보세요. 324. 아, 근데 이 사람은 한인이 아니에요. 로이스 프레드릭. 아니? 한인이 아니면 보통 안 해줘요. 20, 한국 사람인데. 23, 16. 그건... 근데 저희를 안 믿어서 이 사람들 안 해줘요. 너무 섭섭하게. 한국 사람 아닌데? 예. 한국 사람이 이름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16하고 23하고. 23은 있네요. 이분은 하셨고, 응. 부인이 안 하셨네요. 부인한테 해달라고 합시다. 이거요? 예. 316? 예. 그러니까 316호는요. 316이 갔는데, 아, 이걸. 여기가 23, 여기가 23. 23. 그리고 이분이 사실 323이 아니에요. 이게 옛날에 살던 집이고, 하여튼, 네. 이경숙 선생님. 이거 안 되네. 두드려야겠네, 그럼. 누구요? 예, 민주각에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각에서 나왔어요. 어? 민주각교. 민주각교 아시죠? 근데요. 예.
내년에 선거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한국분들 전부 다 미국에 발의 저기 아메리칸 드림을 갖고 오셨죠. 이 미국에 와서 잘 살겠다고 그래서 미국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기업가들이 지금 세금을 못 내요. 그래서 학교나 복지가 아주 어렵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내년 선거 때 이것을 이제 발의안에 지지를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대기업들이 세금을 내는 것을 찬성하시냐 반대하시냐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생각해봐야지. 갑자기 생각이 아니 갑자기가 아니라 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지를 해주시 찬성하시면은 다 무식해서 뭐를 지지해요? 부자들이 세금 더 내는 거 지지하는 거. 세금 내는 거. 네. 아 부자들이 해야죠. 세금 아니, 내는 게 좋죠. 사업을 하면은 자동으로 세금 내게 돼 있잖아요. 근데 아니, 이제 근데 그 세금을 깎아주는 거예요, 정부가. 그거 말고? 예. 예. 아니요, 그거 말고가 아니고 정부의 세금을 깎아주는 그거 말고, 거예요. 그거 말고 대기업가들이라는 거는 알아요. 100만 불 이상씩 버는 사람들. 네, 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여기 미국 대기업가들이 세금을 공정하게 내야죠. 근데 그냥 그 사람들이 왜 안 내겠습니까? 왜냐하면 세금 안 내면 이득이니까 안 내죠. 자기네들이 그리고 자꾸만 로비를 해가지고 로비해가지고 세금을 깎아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10%를 8%로 깎아달라고 하고 8%를 5%로 깎아달라고 하고 자꾸만 깎아요. 네. 세금은 그래서 우리 서민들은 힘내서 계속 그러잖아요. 우리가 혜택 받는 것도 그래서 자꾸 깎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깎이면 돈 없는 사람들 못 살잖아요. 어렵고. 그 사람 간신히 살아요, 간신히. 간신히 살죠. 그럼 이거 반대하면 더 간신히 못 살아요. 그러니까 지지해달라고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해로운 거 하나만 있어요. 내가 이제 생각해보고, 좀. 아니, 뭐를. 아직도 물어보고 뭘 아직 저기 아 저희가 나눠드릴 자료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거 하나만 있고 아니요 여기 아니요. 지금 서명 받은 분이요 한 20명 정도입니다. 여기 1층에는 다 서명하셨고요. 2층에도 서명하셨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다들 보니까 네. 아 부자도 세금 내야지 이러면서 당연하다면서 지지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계약서가 아니고 이거는 지금 안 한 것만 했고 그냥 나는 이거를 좋게 생각한다 하는 이렇게 그런 거예요. 재산 저 뭐야 재산하고 상관없어요. 아주머니 재산하고 아니 나는 재산이 없고 그 인애들이 재산도 갖고 있고 현찰도 갖고 그렇죠. 있고 현찰은 은행에 있을 거고 재산은 재산들이 있을 거고 정부에서 다 그거 받아갈 수 있는 돈인데 그렇게 움켜쥐고 있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닌데 아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탈세를 한다는 게 아니고요 세금을 자꾸만 계속 우리가 낮게 우리가 지지한 뭐 이렇게 체크한다고 해서 그 인애들이 내놓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내년에 선거 때 발의한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전해주면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이것을 원한다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선거 때 이게 나 요 건물에 친구가 있으니까 좀 한번 물어보고 아 한번 저 집에 있나 보세요 사람. 아 근데 이분은 없어요. 유권자가 아니시더라고요. 네? 유권자 아닌 분은 안 돼요. 네. 유권자 분들만 할 거예요 이거. 시민권자가 아니시더라고요. 나 시민권 아닌데? 예? 선생님 성함이 이경숙 선생님이세요? 아 홍민아 선생님이세요? 나 이경숙 선생님이고. 그럼 이경숙이라는 분 여기 안 사시나요? 예. 아 그렇군요 홍민아 선생님. 나 영주권자거든요. 요 옆집 할머니가 시민권자 거예요. 오래돼서. 근데 오늘 메디카의 설자기 설명해. 설명하고 메디케어. 그랬는데 왜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예. 언제든지 메디케어 도움 필요하시면요 저희 민주학교 네. 연락 주세요.
왜 메디카를 왜 천지합니까? 아, 그 파트 뒤요, 처방약. 처방약들 1년에 한 번씩 바꾸잖아요.